여러 가지 운동을 즐기고 난 후 갑작스러운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깨 통증 환자들은 단순하게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고 파스나 온찜질 등 간단하게 응급처치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대처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지속해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선 회전근개란 어깨의 큰 네 가지 근육, 힘줄을 이야기합니다. 어깨를 360도 회전할 수 있게 하고 어깨의 안전성에도 기여하며 우리가 어깨를 운동할 때 힘을 쓸 수 있게 하고 어깨가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회전근개의 여러 원인에 의하여 파열이 생기고 그 파열에 의하여 통증 및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나이가 들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 중 하나인데요. 어깨 움직임에 관여하는 4개의 힘줄인 회전근개가 반복되는 손상이나 마모 탓에 찢어지는 질환입니다. 최근 들어 회전근개 파열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8년 한 해에만 13만 4,939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50대에서 60대가 65.7%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중장년층에서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대부분 퇴행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어깨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깨 힘줄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많이 사용할수록 그 부분의 손상이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시는 젊은 층에서도 파열이 발생하는데 젊은 층에서의 파열은 대부분 외상성 파열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빈도는 50대의 5 내지 10%, 60대의 10 내지 20%, 70대의 20 내지 30%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흔한 증상으로는 통증과 팔을 올리는 힘이 떨어지게 되면서 근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을 올리는 근육은 삼각근이며 회전 근육은 한 개가 아니라 네 개의 근육이 서로 겹쳐 같은 기능을 담당하기에 회전근개 파열이 작은 경우에는 근력 저하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팔을 들어올리려 할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깨 통증이 한 달에서 세 달 이상 가거나 물건을 들어올리는데 힘이 들고 선반 위에서 물건을 꺼내기 힘들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밤에 잘 때 통증으로 깨기도 합니다. 자가 진단으로 팔을 편 상태로 전방 30도에서 엄지손가락을 위로 혹은 아래로 하여 들어올릴 때 통증이 생기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 및 근육은 한 번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손상이 시작된 회전근개는 자연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요. 여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악화하는 경향을 보여 방치할 시 파열 부위에 변성이 생겨 수술로도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통증 및 기능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통증으로 낮에 활동할 때마다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수면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할수록 근력이 약해지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마비 증상처럼 팔을 못 들어올리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파열의 크기가 커지면서 내측으로 딸려간다면 추후 봉합수술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방치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 질환을 꼽으라면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을 들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의 공통점이라면 관절 운동의 범위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다르기에 감별이 필요한데요. 먼저 오십견은 어깨를 둘러싼 조직에 염증이 생겨 굳어지는 질환을 말하고 어깨를 돌리거나 위로 올릴 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의 힘줄이 파열된 질환을 말하고 팔을 들어 올릴 때 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오십견은
도움을 받아도 팔이 올라가지 않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도움을 받으면 팔이 올라가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고 부분 파열이나 작은 크기의 전층 파열은 수술 없이 주사치료, 충격파 치료, 재활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고 파열의 크기가 중간 크기 이상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관절 내시경 치료로 수술도 간단하고 회복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파열의 크기가 아주 커서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대 이식술, 이전술,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 수술은 무릎이나 척추와 다르게 결과가 좋은 편입니다. 무릎 질환은 대부분 관절 연골이나 반월상 연골 파열로 나타나는데요. 관절 연골은 한 번 손상되면 복구가 어렵기에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자기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치환하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깨 수술의 90%를 차지하는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는 파열된 힘줄을 잘 봉합하면 정상 관절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 예후는 좋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술 못지않게 수술 후 재활 및 관리도 예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발률은 환자분의 생활 습관이나 직업적인 요소에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술 전 파열의 크기가 클수록 재발 정도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발률은 각 나라, 연구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30%까지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술 후 관리, 재활, 적절한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무리한 어깨 사용은 피하고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꾸준한 어깨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 회전근개 파열은 물론 다양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및 맨손 체조 등이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초기에는 세라밴드라는 고무줄을 이용하여 여러 방향으로의 관절 운동, 근육 운동 등을 해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기구 등을 이용한 근력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시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무거운 역기 및 과격한 스포츠 운동 등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회전근개 파열은 다친 적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나요? Yes, 맞습니다. 청년층의 회전근개 파열은 다쳐서 외상성으로 파열되지만 중장년층의 회전근개 파열은 대부분 퇴행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흡연하면 회전근개 파열 봉합술 후 재파열 확률이 높아지나요? Yes, 맞습니다. 흡연은 회전근개 파열 봉합술 후 재파열을 확실히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후 흡연은 조직의 재생 및 혈관의 재생을 막으면서 봉합 후의 치유를 막고 약하게 유합하게 하여 재발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 같은 질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먼저 엑스레이, MRI 등 정밀검사 기기가 있는지, 다음으로 물리치료, 주사치료, 수술 및 재활치료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지, 마지막으로는 전신마취 없이 어깨 부위 마취가 가능한지 등을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예방법은 충분한 스트레칭과 무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하실 때 장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쉬는 시간을 갖고 어깨를 풀어주시면서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어깨 관절이 아프시다면 참지 마시고 초기에 치료하시는 편이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증상이 오래 가거나 불편하실 때는 가까운 병원에서 꼭 치료를 받으시고 증상이 지속될 때는 정확한 검사를 해보시길 권합니다.